2차 방정식이 음수인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죠. 그죠? 그 근이 연고대는 어떻게? 작아야 하는 거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리고 그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생각 판배시 뒤가 어떻게 연고다? 연고와 같아야 되는 거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그때 상수의 AL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, 일단 판별식 D에 따라서 본다면 짝수지 4분의 D 들어가면 되겠죠? 4분의 D는 B'이 얼마야? 마이너스 A지. 마이너스 A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. 얘가 0 나와버린다는 얘기지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. 이해가? 근데 보세요, A제곱 플러스 4 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와버리고, 여기까지 안 났을 때 얘가 2하고 6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얼마? 2 또는 얼마? 마 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. 그럼 뭐 선생님 답이 4번 아니면 4번하고 2번 둘 다인가요? 아니죠. 음수인 중근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럼 바로 다이어트 한번 가볼게. 음수인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근 역시 마찬가지로 중근 역시 마찬가지로 중근 역시 마찬가지로 근이 몇 개야? 서로 같은 돈 두 개지. 이해가? 같은 돈 두 개니까, 같은 돈 두 개니까, 근계수 써도 돼, 안 돼? 되죠? 이거, 이렇게 푸는 거 원래는 아니야, 이 단원에서는. 배웠으니까 다 써먹어보자, 이거. 근계수 써도 상관없죠. 근계수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두 근이 음수라고 그랬지? 그죠? 합이죠, 합. 네. 합. 두 근의 합 얼마나? 두 근의 합이 얼마나? 두 근의 합이 얼마나 와야 돼? 두 근의 합이 얼마나 와야 돼? 마이너스 A분의 B잖아.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지워지고. 그치? 4분의 2A라는 얘기지? 그럼 2분의 1을 얘기해. 두 근의 음수라는 거. 그 2분, 두 근의 음수가, 두 근이 음수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근의 합이 얼마 나온다? 마이너스 A분의 B잖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마이너스 A분의 B. 그럼 마이너스, 2분의 1 A 나오겠죠? 그죠? 이거 합이지, 합. 음수끼리 합하면 뭐나? 음수끼리 합하면 얼마나? 음수끼리 합하면? 음 나오겠지. 그럼 얘는 뭐야? 0보다는 적다지. 그 다음 두 근의 곱. 두 근의 곱은 뭐야? A분의 C죠? 맞냐 안 맞냐? 4분의 어떻게? 마이너스 A 플러스 3. 이게 두 근의 곱이죠? 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보면 두 개 뭐나? 양수 나올 수밖에 없겠죠? 이해가냐 안가냐? 이해가? 그 여기에 A값의 범위와 여기에 A값의 범위를 두 개 크로스로 체크하게 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. 그 이 범위와 이 범위의 무슨 범위를 찾으면 돼?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그리고 내가 구한 그 A값, 내가 구한 그 A값, A값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? A값 둘 중에 하나가 이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아니요. 이해 갔어? 그렇게 놓고 보면 되고, 만약에 이것도 싫다라고 한다면 아까 예린이한테 보여줬던 이거 풀이는 완전 고등학교 풀이고, 예린이한테 보여줬던 그 풀이가 있어요. 아이씨 지워버렸네. 아 지워버렸네. 아니다. 금계수로 가는게 편할 것 같아. 일단 여기까지. 알겠어요? 좀 이따가.